5월달에 이렇게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네요, 그죠? 목마를 때 상대방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물좀 줘봐. 이렇게 하면 좀 물을 이제 못 얻어먹을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공손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저기 좀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뿅, 물을 지금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라고 뭔가 좀 공손하게 하고 싶다. 공손하게 해서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도 있다. 자, 이럴 때 공손을 나타내는 거, 허락을 좀 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may, 조동사 may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조동사 may, 동사 앞에서 쓰이고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 주로 이제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일단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을 구할 때 쓰는 거죠. 그죠? 허락.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쓰이기도 해요. 일단 요거는 좀 무시하고, 왜냐면 좀 처음부터 외우려면 힘드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한번 볼게요. 허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You may ask my age.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제 동사 앞에 쓰이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will, can 똑같네요. 그죠? 뭐뭐 해도 좋다. You may ask. 물어도 좋다. 물어도 된다. 물어도 됩니다. My age. 나의 age. age 뭘까요?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를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물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건 우리 워낙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회화책이라든지를 보면, 가게 가면, 그렇죠? 가게 가면,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길에서도 외국인을 만나면,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때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may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니까 공손해져요. 공손. 아시겠지, 그죠? 뭔가 좀 공손해진다. 말이 좀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이 may라는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뭔가 좀 부드럽게 만드는 언어의 좀 쿠션 역할을 해준다. 부드럽게 해준다. 뭐뭐 해도 됩니까? 이렇게 쓸수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해도 된다. 허락. 두 번째, 약한 추측이 있어요. 선생님, 약한 추측이 뭡니까? 그냥 보면 돼요. 예문을 보면 됩니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he may be sick 돼 있습니다. 야, 오늘 준석이 학교 안 왔는데? 어제까지 뭐별 그게 없더니 아픈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He may be sick. 그러면 이제 아마도 아플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문장은 이거죠, 그죠? He 그다음에 is sick. 그쵸, 그죠? He is sick. 그는 아프다. sick이 아픈이니까 아픈. is sick 해야 아프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ick 같은 것은 비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아프다인데 이거는 100% 확신하는 거죠. 그는 아파. 이렇게 되는 건데, 아플지도 몰라요. 이렇게 될 때는, 그쵸. 뭔가 좀 자신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may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y를 썼어요. 그죠? 썼는데, 전에 말한 것처럼 is가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may 다음에는 동사 원형. 바로 이제 우리 동원, 참치. 와야 되기 때문에 may 다음에는 be를 써야 되는 거죠. He may be sick. 표정도 약간 이래. He may be sic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는 아마 아플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건 아니야. 그죠? 아플지도 몰라요. 이거는 뭔가 좀 약한 추측이 되는 거야. 약한 거야. 힘이. 오케이?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She may be right 돼 있죠. 그죠? 제가 저 여자 하는 말이 맞아? 틀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할때 역시나 She is right. 그녀는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다가 may를 써가지고 she may be right 하게 되면 그녀는 맞을지도 몰라요. 예, 맞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야,
그녀가 말했던 말, 그 말이 진짜 이게 좀 진실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it may be true. true. 진실인 이런 뜻이잖아요. 진실인. 그래서 진실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aybe sick, maybe right, maybe true. 이렇게 될 때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예상 질문. 제가 또 혼공 도사 아닙니까? 그죠? 땅! 선생님, 그러면 얘를 아까 앞에 나왔던, 이건 뭐야, 이거. 허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다른지. 역시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까 앞에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인데, 그는, 아파도 된다. 물론 그런 말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쓰인 상황은 이럴 거잖아요. 그죠? 얘 학교 안 나왔네? 뭐지? 라고 했을 때 he may be sick 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을 쓰이겠어요? 그는 아파도 좋다. 아니죠. 그 상황에서는 아픈지도 몰라요.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may를 쓰면 그냥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절대 이 뜻으로 안 쓰이겠죠. 그 상황에는. 그죠? 앞에 걸 안 쓰이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걸 딱 썼을 때는 그 뜻으로 외국인들, 원어민 다 그렇게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동사 may는 역시 과거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리 홍공 강의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차근차근 짚어줄 거예요. can, 할 수 있다. 이것도 과거형이 있었죠. 그죠? could,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인터넷 강의예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화면 뚫고 밖으로 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will 같은 경우에 뭐 있었어요? 그쵸. 비슷하게 생겼었잖아요. 네, 지금 뭐 교재 넘겨보고 난리 났어요. would. 네, 그 다음에 may 같은 경우에 따라해보세요. might. 네, might. 그래서 might 같은 경우에 약한 추측 같은 거 할 때 역시나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he might be sick 해도 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He might be sick 해도 아플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could, would, might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거 뭐라고요? 여기는 그냥 이제 현재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이제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현재라뇨? will은 미래인데요. 아니, will이 이제 미래에 대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will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현재 I will be a scientist. 나 과학자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편이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과거 당시에 나아가서 혹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과거형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영어 공부하고 싶겠어요? 많이 쓰이고 쉽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갈 거예요.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과거형도 있더라라는 거까지 이렇게 살짝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역시나 이제 부정문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may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죠. 그죠? may not. 그래서 이게 추측의 의미일 때 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예, 추측의 의미일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he may not be sick. 안 아플지도 몰라요. 예, 꾀병 같은데 이런 거고요. She may not be right 했죠, 그죠? 그래서 she may not be right. 아, 오, 그녀가 한 말이 그녀가 옳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의문문은요, 역시 위치 바꾸는 겁니다. I may ask you a question 했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나는 물어도 된다. You를 너를 물어도 된다. 아, 응? 이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question까지 들었잖아요. 아, 질문을 한다는 거구나. 이때 you는 그러면 너에게 하나의 질문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I may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지. I may ask you 아, 물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때 I하고 may 바꾸니까 may I ask you a question?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답할 때 역시 I는 물었으니까 제가 이래도 될까요? 니까 you로 답하는 거죠. you로 물었으면 I가 되는 거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yes, you may 혹은 no, you may no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메이니까 메이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네요, 간단해. 메이너스는 축약형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메인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조동사 메이 개념 끝! Welcome back! 자, 오늘 아주 스피디하게 가고 있죠. 왜냐하면 저번에 했던 것들이 점점 이게 쌓이고 있어가지고 반복이 되니까 조금 빨리 나가야죠. 다음 문장에 쓰인 may의 뜻이 약한 추측인지 허락인지 선택하시오. 물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아주 짧은 조각만 보고도 판단해 봅시다. 1번 He may be rich. 자, be rich. 부자이다, 부유하단 말이죠. 그는 부자여도 된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 그는 부자일런지도 몰라요. 요걸 우리의 생활 속에 훨씬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일단은 약한 추측입니다. He may be rich. 부자일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한번 표정도 이렇게 살려가면서 말해보면 좋겠죠. 이번에 You may go home. You may go home. 너는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갈지도 모른답니까? 아니면 너는 집에 가도 된다가 맞을까요? 아, 이거 왠지 조퇴하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You may go home. 너 집에 가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허락. 3번에 It may snow tomorrow. 이렇게 되어있죠? It may snow tomorrow.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요? 눈이 내리는 거죠. 내일. 내일 눈이 내려도 된다. 이런 상황이 좀 어색하고 내일 눈이 내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약한 추측. 이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황을 좀 생각하자고요. 물론 이제 창의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 존중합니다만은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일단 가봅시다. 자, 4번에 May I use your phone? May I? 이때는 예, 허락입니다. 허락. 제가 폰 좀 써도 될까요? Use, 사용하다.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폰을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간단하게 됐고요. B번 부정문 만드셔. 이것도 간단하죠, 그죠? 자, 우리 다 했던 문장들이고요. not의 위치가 중요하죠. May not be rich. 같이 읽어볼게요. He may not be rich. 그는 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약한 추측. 아, 좋아요. 같이 말을 해봐야 돼, 자꾸.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라도 서로 호흡을 해야지, 그죠? 호흡 해보세요. 호흡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강의 끝나고 나서 남은 게 뭐지? 뭐 이렇게 허무함? 이렇게 돼요. 잘 서로 호흡을 해봐요. 자, 이번에 It may be true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나스에게 쓰면 되죠? It may not be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죠.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3번 이거 아깝다. 위치가 거의 비슷했는데 It may not snow tomorrow. 읽어봅시다. 시작. It may not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안 올지도 모른다. 아, 좋아요. 역시 약한 추측. 4번에 They may not be very poor. 됐습니다. poor 하게 되면 가난한. 어떤 가난한이라는 뜻은 그쵸? 비동사와 같이 와야겠죠, 그죠? He's poor. 그는 가난해. She's poor. 그녀는 가난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이니까 비동사가 왔죠? They may not be very poor. 그녀들은 아주 가난한 거는 아닐지도 몰라. 먹고는 좀 살 것 같아.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문은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죠? 우리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요 두 개. 대문자로 시작하고, May I use the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May I use? 아까 use 사용하다니까. May I use? 사용해도 될까요? The computer. 그 컴퓨터를 사용해도 될까요? Yes, you may. 혹은 yes. 이렇게 하면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역시 바꿔가지고 May I go home? 물음표 듣겠죠. 따라해보세요. May I go home? 제가 집에 좀 가도 될까요?
네,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분들은 네, 선생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이구, 완성이구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집에 가도 될까? May I go home? 하면 영어로 쓰면 아마 선생님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세요. 그럴지도 모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I'll be right back. 웰컴백! 자, 헝공항에서 A번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힌트가 있죠, 이렇게? 1번 그는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어렵다. 감기에 걸리다. He, 딱 그는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죠? 최대한 우리 활용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그는 나왔고. A cold, 감기죠, 그죠? 그는 감기까지 뭔가 된 것 같아. 걸릴지도 몰라. 나왔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약한, 그쵸? 추측이 들어가 있어요. 약한 추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조동사니까 일단 may 쓰면 되고, 야, catch, 잡다거든요. 잡다. 근데 뭐 한 단어밖에 없으니까 일단 얘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죠? catch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뭐라고요? 동사? 예, he 나왔다고 여기 뭐 catche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사 원형입니다. may 다음에는. So he may catch a cold. 끝! 선생님 뭔가요 이게? 이게 뭐 감기에 걸리답니까?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catch a cold.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다라는 거예요. 감기를 잡는 거니까 예,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감기에 걸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e may catch a cold 하게 되면 그는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catch a cold 꼭 알아두세요. 감기에 걸리다.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리고 cold,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 물론 저는 아주 무겁게 알았지만 한 3주 동안 가벼운 질병은 보통 앞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뭐 두통, 복통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a headache, a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어를 보통 붙여줍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다가 이게 어느 순간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2번, 오늘 비가 올지, 올지. 자, 일단 메일을 쓴다. 그렇죠? 약한 추측, 약추. 비가 온다. 근데 역시 한 칸밖에 없어. 와, 우리 친절한 홍공 선생님. 자신감을 잃지 않게, 그죠? 영어는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자신감 먹으면서 쭉 가고, 복습하면서, 별거 아니네. 조금 막히는 거 질문하고 또 뚫고,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덩어리 문장도 외워지고, 응, 자꾸 붙네. 자신감 위해서 이렇게 자꾸 성장하는 게 영어지.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강의, 진짜 어려운 뭔가를 하면서, 내가 뭔가 배웠어. 실제로 쓰려고 하면 그 어려운 게 잘 안 쓰여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까지 저 다 공부한 다음에 대학을 이제 입학하고 다시 처음부터 했어요. 얼마나 진짜 그때 멘붕이던지. 쉽게 공부하고 많이 쓰면서 자신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직접 원서를 읽든 미드보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은 재미있고 쉽게 여러분들 익히셔야 돼요. 어디서? 혼공. 예, 혼공. So it may rain today. So may rain. Rain은 비 오다라는 동사거든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 비가 올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 몰라. 그녀는 아픈지도 몰라. 역시나 약한 추측이네, 그죠? 아픈지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 she may 되고요. 비만 줬어, 비만. 일단 동사 원형 자리니까 비 쓰고 아픈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아픈. 우리 배웠잖아요. S로 시작하는 거. S I C K. Sick. 그렇죠? 아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픈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비동사와 같이 써야 아프다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she is지만 뭐 때문에? 그렇죠. may 때문에 동사의 원형 be를 써줬다. 전체 읽어볼게요. She may be sick.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다 돼야 제대로 영어 공부되는 거지. 그냥 듣고 어휴, 헝공쌤 수업 잘하네. 재밌어. 라고 하다 보면 수업 끝나고 나면 뭐였디?
이렇게 된다니까요. B번. 다음 주어진 말들을 의미에 맞게 배열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답하시오. 돼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배열을 하는 거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물어보는 거니까 순서 바꿔야겠죠. 뭐 누구 메이가 아니라 메이 누구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이 오고 I가 있는 거죠. May I? 우리 덩어리로 했었잖아요. May I? 그 다음에 동작 오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 그렸으니까 동작 오면 되죠? 동작 뭐예요? TV가 동작입니까? Turn on이 동작입니까? Turn on이죠. Turn on. 남은 거 하나 알지? 뭐. The TV.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가 보세요. May I turn on the TV? 됐죠. Turn on은 이거예요. Turn은 원래 이거잖아요. Turn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도는 거. 도는 건데 우리가 돌리다 보면 이게 떡 하고 뭔가 켜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떡 돌리다 보면 그죠? 어떤 스위치가 딱 켜질 때가 있죠. 그래서 turn on 하게 되면 켜다 뜻이에요. 켜다. 켜다. 그래서 turn on the TV 하게 되면 TV를 켜다가 되고 끄다는 뭐겠어요? 그럼 on의 반대. 모르겠으면 같이 off, turn off 하게 되면 끄다. 그래서 may I turn off the TV 하게 되면 제가 TV 좀 꺼도 될까요? 너무 좀 시끄러웠어요. Too lou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긍정입니다. Yes 됐고 꺼도 됩니다. You, I'm은 you로 대답한다고 했죠. 여기서 또 이제 I 쓰는 분들 계셔요. 이런 것도 다 짚어줄게요. May로 물었으니까 you may. 실제 회화에서는 yes만 해도 그냥 되는 거죠. 그죠? yes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식으로 지금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 보니까 이번에 may하고 I 보이죠? 그죠? 이제 뭐 도사가 될 거예요. may I? 나 동작 나와야 되죠. 동작 뭐 있어요? wait. wait 뜻은 기다리다. 제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장소 나왔네요. 사무실에서 전치사죠, 그죠? 그래서 in the office 하고 끝에 물음표 되겠죠, 그죠? May I wait in the office? 이렇게 되죠. 선생님, 던데 왜 in the로 이렇게 읽었습니까? 아, 네. 네, 참고로 office 할 때 그 모음으로 시작되죠, 그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 더는 보통 이렇게 the로 발음을 잘 합니다. 그래서 May I wait in the offic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제가 기다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니까 No, you ma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축약 main 트이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B번 됐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마지막. 자, 여기도 may하고 I 보입니까? 크, 이제 빛의 속도로 잡아야죠. 그렇죠? 땅땅.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Here 동작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라니까 장소라는 거니까 장소 개념 맨 마지막에 와야겠죠. Sit down 앉는 거잖아. Sit down, sit down 앉아도 될까요? 제가요? 어디에? Here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May I sit down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되죠. 긍정 대답. Yes, you may. 이렇게 됐죠. 네,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May는 사실은 조금 뭐 약한 추측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문법을 우리가 조동사를 좀 탄탄하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동사의 양념 역할을 하는 거고 앞에서 동사의 앞에서 양념 역할을 하더라. 그렇죠. 부정할 때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고 축약형이 있는 조동사도 있고 의문일 때는 이 조동사하고 주어랑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may be sick. 여기서 우리 may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한 추측일까요? 아니면 허락일까요? 네, 여러분들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홍공하시는 모습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어디든 좋으니까 항상 좀 사진하고
그런 거 가지고 좀 많이 많이 남기세요. 공부한 거는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 계속 심어야 됩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22강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혼공!